그럼 히바라 씨. 이게 진짜 3천원짜리 고기 대장이다. 아버지는 신광에서, 아들은 시내에서 한우로 일타치는 집 아시나요? 남들 기준보다 내 입에 맞아야 맛집이죠. 오늘의 주간식당 갑니다. 2플러스 갈비살 14,000원. 가격 착하고, 가격만 착하면 되나? 에이지. 맛도 좋고 구성도 좋아야지. 조새우 샐러드, 파절이, 장아찌 3종에 쌈거리 등 무난하게 나옵니다. 생갈비 2, 양념 1, 육회 1 주문. 일단 손님 많은 집은 회전이 좋으니까 고기질은 보장입니다. 익는 동안 때깔 좋은 육회로 입가심하고, 생갈비 먼저 한 점, 장아찌에 싸서 한 점. 사람 좋고 고기 맛 좋고 소주를 부르는 분위기 좋아요. 마무리 고기 된장에 동치미 국수 주문. 이야 이거 미쳤다. 주간식당 총평. 이번 달 회식은 여다이.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아따 때깔 좋다. 오우 맛있겠다. 야 차돌 많이 들었다. 3,900원 삼겹살로 오픈과 동시에 줄 서는 고깃집 아시나요? 오늘의 주간식당 갑니다. 간만에 메가톤급 나왔군네. 쌈마이라 기대 안 했는데 박살 났습니다. 이 집은 킬포가 많은 게 단점. 우선 삼겹, 오겹, 목살, 차돌 800g 나오는 패밀리 세트 주문. 상차림비 3,000원. 인당 아니고 한상입니다. 이 정도면 나이스. 양파지, 무채, 고추, 마늘, 파절이, 김치, 쌈거리 나올 거 다 나오고 초대리밥까지 등장. 차돌박이 두께감, 고소함 둘 다 합격해. 마늘 소스에 찍먹으로 시작. 쌈으로 먹고 초밥으로 먹고 비주얼 미친놈 계란찜에 이름은 두부듬뿍인데 차돌 가득 들어서 고소함이 폭발하는 된장찌개. 마무리 치즈볶음밥 꼭 무야 됩니다. 아 990원 셀프 라면도 있네. 와 총평이고 나발이고 씨다 씨.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너무 괜찮은데? 한적한 시골에 줄 서서 먹는 한우집 아시나요? 포항시 신광면에 위치한 냉수면옥 소개드립니다. 방송 타고 핫플로 유명해도 내 입에 맞아야 맛집입니다. 오늘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 이 집은 도착하면 1인부터 적어야 됩니다. 신발은 까만 봉다리에 담아주시고 카운터에서 결제하면 바로 썰어서 담아주는 시스템입니다. 한쪽에서 발골 기사님이 갈비짝 통째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한우 원뿔 2뿔이고 가격은 소금구이 11,000원, 갈비살 13,000원입니다. 2플러스가 13,000원이면 유명 소고기집의 방 값 수준입니다. 불 들어오면 고기 먼저 올려주고 상차림은 파절이, 양파절임, 김치, 고추와 쌈거리로 단촐합니다. 고추 송송 썰어서 준비해주고 저희가 먹어본 건 한우 갈비살입니다. 고기 때깔 괜찮죠? 2인분 추가 주문 들어갔는데요. 맛있다는 말입니다. 식사 주문합니다. 냉면과 육회 비빔밥 시켜봤고요. 냉면은 노멀하니까 패스. 육회 비빔밥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냉수면옥 주간식당은 대만족이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식당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먹어보고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국내산 돼지갈비 7,000원, 야채부터 쌀까지 직접 농사짓는 식당 아시나요? 포항시 송도해수욕장 입구 서울돼지갈비 소개드립니다. 남들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내 입에 맞아야 맛집입니다. 오늘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 노부부가 운영하는 서울돼지갈비는 장소는 옮겼지만 같은 상호로 올해 34년째라고 합니다. 일단 국내산 돼지갈비 7,000원 말도 안 되고요. 맛도 기가 막힙니다. 짜 보이는데 1도 안 짭니다. 상추, 깻잎, 고추는 물론 밥 짓는 쌀도 유기동으로 직접 농사 지은 거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부지런하셔가지고 그만하라 해도 말을 안 들으신다네요. 우리는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보드라운 노지 상추 두 장씩 싸먹고 뱁싹하니 만난 고추는 한 번에 하나씩 정신없이 먹고 3인분 추가. 마무리는 벤지의 밥투와 일명 밥숲으로 끝내줍니다. 서울 돼지갈비는 꼭 가보십시오. 평소 궁금했던 식당 댓글 남겨주십시오. 주간식당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국내산 대패 7,000원, 모든 버섯이 공짜에 리필까지, 후식 통과일 5가지. 96년부터 26년째 상업 중인 포항시 북구 죽도동 금강산 돌구이 소개드립니다. 남들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내 입에 맞아야 맛집입니다. 오늘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 밑반찬 보겠습니다. 콩나물, 김치, 번데기, 메추리알, 아몬드, 쌈무, 연두부, 파절이, 그리고 쌈거리와 마늘. 보통 고깃집에서 4-5천원 받는 모든 버섯이 공짜고 모자라면 리필까지 되니까 대박입니다. 기본 주문은 5인분부터고요. 이래 먹으나 저래 먹으나 무조건 맛있는 비주얼 인정됩니까? 볶음밥은 2,000원이고 1인분부터 가능합니다. 접시 신공으로 맛있게 볶아주십니다. 맛있게 먹는 꿀팁, 벤치에 2-3숟갈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자 마무리 통과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은 건 포장해주시는 사장님의 인심 정말 대박이죠. 오늘의 주간식당 마칩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몰라서 못 가는 돼지갈비 맛집 아시나요? 방송 타고 화풀로 유명해도 내 입에 맞아야 맛집입니다. 오늘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 남구 해도동의 돈벼락은 개업한 지 12년 정도 되었답니다. 망상격 갈비 200g에 4,900원 하다가 얼마 전에 올린 게 5,500원. 가격 너무 착하죠? 물김치, 파절이, 양파, 쌈무, 쌈거리 내주고 추가하는 셀프바가 있습니다. 뼈붙은 삼겹살을 길게 편 게 왕삼겹 갈비고요. 살코기와 지방이 골고루 있어서 고소하고 담백한 게 특징입니다. 배고프니까 한 번에 세 대 올려가 한번 뒤집어주고 접시에 양념 부어주는 거 아시죠? 식사는 개인적으로 갈비된장 강추하는데요. 이날은 갈비된장이 완판돼서 돼지된장 시켰습니다. 고기, 두부, 야채 꽉 들었습니다. 밥스푼 말아서 김치 올려가 한 입 먹으면 캬 좋네요. 소주 대신 콜라 한 잔 마셔주고 비냉도 시켰는데요. 패스. 육수 넣고 식초 겨자 넣었는데도 패스. 돈벼락에 가신다면 나갈비된장 드시면 됩니다.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한적한 시골길에 웨이팅 있는 한옷집 아시나요? 방송 타고 화풀로 유명해도 내 입에 맞아야 맛집입니다. 오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 경주시 천북면에 위치한 청사는 가족 외식 장소로 소문난 한옷집입니다. 한우 소금구이, 갈비살이 주력인데 소금구이 100g에 많은 남짓, 고기 질도 좋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전좌석 테이블식에 신발 신고 입장, 매주 화요일 휴무 참고하시고요. 고기 때깔이 보기에도 참 좋죠. 소금구이 특징인 담백하면서도 중간중간 지방도 고소하니 좋았습니다. 매장 한켠에 발골 작업실이 따로 있습니다. 이모님들도 친절하시고 밑반찬은 셀프로 추가하면 됩니다. 후식은 냉면, 소고기 국밥, 공깃밥 있었는데 냉면은 소소했고 이날은 공깃밥 먹었는데 다음에는 소고기 국밥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른 5명, 초딩 3명 가서 4판 먹었습니다. 합이 22만 4천원, 착한 가격 맞죠?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남들이 아무리 맛있다 해도 내 입에 맞아야 맛집이죠. 오늘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 죽도숯불초는 2005년에 소고기집으로 시작했는데 소뚜껑 대패로 바꾸고 대박이 났습니다. 소뚜껑 철판에 콩나물, 김치, 버섯 가득 넣고 먹는 대패 삼겹살은 포항에서 이 집이 최초였는데요. 갈 때마다 손님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옆자리까지 확장했더라고요. 공깃밥 주문하면 된치 공짜, 밥 한 술 된치에 담가서 먹어주고 다시 고기 먹방, 명이나물에 먹고 쌈무에 먹고 중간중간 양념게장 먹어주고 게장 리필은 필수, 리필 인심도 넉넉합니다. 볶음밥은 2인분부터라서 공깃밥 하나 추가하고 셀프로 볶았는데요. 아 이거 괜찮았습니다. 요거 꿀팁이니까 참고하십시오. 멸치향 진한 된치가 공깃밥 주문할 때마다 공짜로 주는 점 아주 칭찬합니다. 2인 가서 5대패 2공기 1콜라로 마무리.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진 부산 울산 경북 강원은 그래 아이고 엄마 죽겠다 죽겠어. 요즘 물가에 대패 삼겹 6,000원, 생삼겹살 8,000원이면 착한 가격 맞죠? 오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 배고플까봐 요기하라고 챙겨주는 귀여운 소면 한 그릇, 이런 거 좋아요. 공복에 소주 한 잔 찔러주고 후추 한 입 호로록, 금방 익는 대패 먼저 먹어줍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상콤한 파절이 좋았고요. 참기름장에도 먹고 간장소스에도 먹고 주먹구이로 2차전 시작, 초벌 살짝 돼서 나오고 생삼겹과 조금 다르게 아삭한 식감이 좋은 추억의 주먹구이도 좋았습니다. 불판 닦아주고 대패 2인 추가, 소면 한 그릇 더 추가해서 탄수화물로 마무리. 고기 생각날 때 장성동 마포구이 가보시죠. 주간식당 총평, 이런 데가 동네 맛집 아이가?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아 얼마나 맛있다. 6시 땡 하면 만석되는 동네 막창집 아시나요? 남들 기준보다 내 입에 맞아야 맛집입니다. 오늘의 주간식당 시작합니다. 장성동 럭키아파트 앞 포항생막창. 이 집은 초벌구이로 기름이 싹 빠져서 두께감이 얄부리한 게 특징입니다. 스피드하게 불판에 올려주고 막장에 땡초 털어놓고 슥슥슥 까주고 콩나물 양파소스에 넣어서 먹을 준비. 전골팬에 된지 내주고 테이블에 끓여 먹는데요. 이런 거 좋아요. 포실포실한 계란찜은 리필도 됩니다. 초벌이라 살짝만 익혀주고 두 점씩 집어서 막장에 먹어주면 고소하이! 된지에 밥투와 밥 한 술에 깍두기 올려가 먹어주면 끝내줍니다. 여기 깍두기가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데요. 국밥집 사장님들 배아가 주간식당 총평, 이번 달 개모임은 여다잉.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